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정말 고졸이라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이 말이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민지수 기자. 법원이 입학 취소 처분 정당하다고 봤군요. 그렇습니다. 이 법원은 이 부산대 결정에 절차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 어머니 정경심 씨의 입시 비리 관련 의혹, 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서 이 부산대는 지난해 조민 씨에 대한 입학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조민 씨가 불복해 소송을 시작했고 오늘 그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 재판부는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조민 씨의 주장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 근데 당초 조민 씨가요, 부산대 합격할 때 이 불합격자하고 워낙 점수 차이가 커서 이거 동양대 표창장 이거 당락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조민 씨 문제의 서류들 9년적 입시에 전혀 영향력이 없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법정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 조 씨와 이 탈락한 인물들과의 점수 차이가 표준 편차를 넘어선 굉장히 큰 격차였다. 이 표창장을 내지 않았다면 합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산대 측은 이 당락 결정 여부를 떠나서 허위 서류를 내면 입학이 취소된다는 묘집 요강에 근거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양진희 변호사, 지금 민지숙 기자 설명 들어봤는데 재판부가 이 부산대 손 들어준 이유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재판부가 본 쟁점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는지를 검토를 했는데요. 네. 입학 허가에 대해서 취소 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이제 절차상에 이제 요건들이 있습니다. 뭐 사전 통지를 한다라든지 의견 청취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재판부가 판단을 해봤을 때 그러한 것들이 다 지켜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 는 따로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외에도 학칙에 따라서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또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라든지 의결을 거쳐서 이 사건 처분을 했기 때문에 따로 절차적인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요.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입니다. 그 말은 사실 입학 허가의 취소에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통해서 사실은 그 형사 재판이 확정이 됐고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 재판을 내용을 확인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위조 표창장을 제출을 했고 그리고 본인의 허위 경력을 본인이 기재를 했고 이 사실만 본다라고 한다면 취소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따라서 원고가 사실은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달리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럼 판단 근거가 이 두 가지 뿐이었을까요? 또 한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취소 소송을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취소 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을 받게 될 당사자가 겪어야 되는 불이익과 그리고 그러한 취소 처분을 해야만 하는 공익상의 필요성,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 형량을 늘 하거든요. 만약에 비교 형량을 했을 때 만약에 당사자가 받아야 될 불이익이 너무나도 크다. 그러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취소 처분은 사실은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조민 씨가 받아야 되는 그 불이익, 예를 들어서 본인은 지금까지 학교를 다 졸업하고 네. 이사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내왔는데 그렇죠. 그게 한순간 깨지는 사실 불이익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공익상의 필요성의 경우에는 사실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이라든지 그걸 믿는 일반인의 신뢰 그리고 또 의사로서 요구되는 윤리의식이라든지 사회적인 책임감 이러한 공익성의 필요성을 따져봤을 때 조민 씨 개인이 받는 그 불이익의 경우에는 사실 공익상의 필요성에 비해서 더 현저하게 적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러한 공익상의 이유에 따라서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준일 에디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조민 씨가 이제 소송에서 졌어요. 그럼 앞서 우리가 얘기 들었다시피 그럼 당장 이제 고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분리해서 볼 게 있는데 이 대학교는 고려대를 나왔고 네. 의전원은 이제 부산대를 나온 거잖아요. 아하. 두 개를 지금 소송을 다 걸어놨어요. 고려대도 작년 4월에 이게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고 네.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취소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과 관련해서 부산에서 지금 이거는 판결이 난 거고 아하. 고려대 거는 서울 북부지법에서 또 지금 소를 걸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고졸이 되려면은 이것도 소송이 다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아, 고려대까지 끝나야 돼. 아는군요. 고졸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학교가 학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고려대는 따로 이제 건 거니까 아. 그거는 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현재 이번에 부산대 이 의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바로 항소하겠다고 지금 뭐 조민식 측이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봐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어쨌든 학적이 유지되고 의사면허도 유지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럼 저도 이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오늘 재판부가 일단 부산대 절차 하자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그럼 다음 재판에서 조민 씨는 뭐 어떤 전략을 취할 걸로 보시는지? 사실은 이제 1심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그 주장과 크게 다른 주장을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조민 씨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두 가지 쟁점은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입을 불이익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본인이 지금 입학을 막 한 상황도 아니고 아니면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든지 뭐 그런 상황이 아니고 사실은 졸업을 했고 그 수습을 거친 이후에 지금 상황입니다. 본인의 의사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인정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을 불이익이 공익과 비교 역량을 했을 때 현저하게 크다라는 논리를 펼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부산대가 들고 있는 것은 입시 요강입니다. 조민 씨가 입시 요강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취소한다라는 그 논리인데 이러한 입시 요강은 사실 법률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으면 취소 처분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 두 가지 쟁점의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 씨가요 일전에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뭐 이거 다 안 되면 의료봉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 한번 볼까요?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계속 일하기 힘들 텐데. 그래서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 지식을 이제 의료 봉사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판결에 대해서 뭐 여러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특히나 이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들의 반응이 좀 눈에 띄어서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의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요즘에 보니까 뷰티 유튜버 비슷하게 잘 사시는 것 같던데 이거를 응원하겠다. 이렇게 SNS 글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누군가의 입학 기회를 빼앗은 잘못부터 반성해야 한다. 이런 반응들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민지숙 기자, 당사자 혹시 조민 씨 반응이 있었을까요? 나왔습니다. 아. 본인 입장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준 공인이 된 이상 짧게 입장을 남기겠다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미 판결이 나기 전부터 모든 수익 활동은 포기했다. 지금은 의료 봉사 활동만 하고 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투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바로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의 생일이라는 사실을 또 언급했는데 그러면서 자신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어린 시절에 바닷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같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연정 의원님, 네. 반응 뭐 오늘 판결 내용 반응들 쭉 봤는데 오늘 판결에 대한 논평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이번 판결은 사실 절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진작 이건 아마 뭐 조민 씨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게 이미 뭐 공지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무리하게 지금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 문제를 좀 연장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빚어졌던 문제가 이제 공정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서 부모의 어떤 그 배경이라든지 또 본인이 어떤 부정한 방법을 했던 거라든지 그러니까 조민 씨 항상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아, 나는 실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모든 어떤 공정의 가치 중에서는 실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왜냐하면 이 절차에 희생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 예를 들어 본인은 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뭔가 이득을 봤다면 분명히 반대편에는 희생자가 있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그럼 이 희생자는 어떻게 하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버지가 교수 부부고 뭔가 실력자들 많이 알아서 뭔가 뭐 표창장 많이 발급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의 순수한 실력만 갖고 하는 거 하고
그럼 우리 사안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을 준 것이고 저는 이 문제가 빨리 좀 종결되길 바랐는데 지금 조민 씨 같은 경우 좀 전에 입장 문제도 봤는데 또 항소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한 몇 년 또 끌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본인은 지금 SNS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것인지 자 절차는 틀려도 뭐 배경만 있고 내가 실력만 있으면 그냥 가면 된다라는 어떤 잘못된 이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을까 저는 그게 가장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자 어쨌든 뭐 항소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앞으로의 절차도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인해 우리 당의 개혁 의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스럽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당을 이끌어가는 주요 구성원들이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는 일이 최근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은 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지금 들으신 대로 김기현 대표 자 여기 키워드 있죠 엄중 경고를 날렸습니다. 양진 변호사. 자 김기현 대표의 이런 엄중 경고에 혹시 당사자들 반응이 좀 있었을까요? 네, 우선 조수지 의원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몸을 낮췄습니다.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한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을 향한 이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에 대한 비판 발언에 대해서 밥을 남김없이 먹자는 게 어떻게 막말이냐라고 받아쳤거든요. 아하. 쌀 소비가 적다 그래서 밥을 너무 안 먹으니까 그런 거다라는 인식 재고를 위해서 한 말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남김없이 비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 자체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막말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라고 항변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최고위 회의 후에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당의 어려운 상황에서 경위가 어찌됐든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과 당원께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한마디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발언의 맥락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했던 것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또 덧붙이기도 했군요. 자, 이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 고문이요. 일련의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지금 헛소리 하잖아요. 뭐 누가 천하 통일했다 뭐 네. 그럴 때까지는 내가 뭐 그 정도까지는 뭐 말 실수로 봐줄 수 있지만 한 번 더 하면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이게 또 뭐 그냥 제주 사사하면 뭐 격이 났다는 놈 이래 이야기가 그 정도 되면요 최고위원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게 여당의 최고위원이 할 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최고위원 당이 그렇죠. 네. 대표가 존재감이 없죠. 최고위원들 돌아가면 사고치죠. 당이 점수를 딸 일 있나요? 대통령 본인이 점수를 따나요? 그러니까 그저 고정 지지층 30% 네. 내에 딱 묶여 있는 거죠. 김준일 의원 지금 네. 이재호 상임고문 얘기를 들어보면 대표가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도 하고 또 당 안팎에서 리더십 얘기하는 소리 많이 나오잖아요. 네. 김기현 대표가 이거를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안 쓸 수 없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예정된 상황이었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최초에 당신 100%로 했을 때 당이 조금 더 우경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를 계속 언급하고 뭐 우파 청와대 통일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예상됐던 거고 또 하나는 김기현 대표 자체가 사실은 뭐 소위 말하는 뭐 용산에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으면 본인이 될 수 있었겠냐. 그러면 이 김기현 대표의 눈치를 보겠냐라는 거예요. 최고위원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부드러운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었고 과거에 보면은 상당히 네. 젠틀한 걸로 상당히 유명했어요. 지금은 당대표로서 조금 저는 무시받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당대표를 조금 의식을 안 하고 지금 막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본인이 리더십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감싸고 있었던 개딸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상당히 경고를 하면서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조금 덜 생기게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강하게 조금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여기는 최고위원이고 이건 지지층이고 하니까. 아, 그렇죠. 다르죠. 다른데 제가 말하는 건 어쨌든 그 정도의 리더십이 보여줘야 되는 거고 본인도 위기감을 좀 느낀 게 아닌가. 리더십의 본인의 리더십의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뭐 보는데 저는 이현종 위원님의 좀 의견이 궁금한데 여기 김기현 대표가 그러면 리더십을 좀 이런 이번 조치로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오랫동안 정당을 봐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개작도로 그냥 다 그랬었죠, 뭐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항상 이 당이라는 게 뭐 시끄럽습니다. 뭐 그리고 뭐 지도부 이제 뽑힌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벌써부터 뭐 나가라고 그러면 또 뭐 어떡하겠습니까? 또 뭐 새롭게 전당대회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야 지도부들의 어떤 리더십 자체가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리더십을 서로 간에 좀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이 당의 문제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빨리빨리 대응하는 어떤 이 신속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초기에 대응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몇 번 봐주다 보니까 이게 또 확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번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점점 확산되는 거거든요. 원래 처음에 이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좀 단호하게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대응을 했더라면 다른 최고들도 정신을 좀 차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좀 눈치도 보고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밀리고 밀리다가 이제 문제가 다 터지니까 지금 뭐 보니까 사고 안 친 지금 최고위원이 거의 없을 한두 명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까지 지경이 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본인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이제는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일벌백계 하고 그 시범을 보여야 돼요. 이 당의 어떤 기강을 잡지 않으면 지금 보면 뭐 대부분 다 말은 뭐 이 반성한다고 그러지만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또 사고 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 페널티를 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한 번 더 정무적으로 좀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그래도 다들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인데 그렇죠. 이렇게 감각이 없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요, 양진희 변호사.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정말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또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기현 대표가 이제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다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 바로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당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징계 사유화라도 한다는 것인지 아리송하다라면서 그것부터가 모순이다. 그냥 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준석은 거의 동일한 최고위 멤버들이 난동을 부리는 거 보고도 징계 사유화 안 하고도 선거를 이겼다라면서 본인을 추켜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는데요. 당대표가 그걸 상쇄하고 넘어설 정도의 정책이나 메시지 또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김기현 대표가 오늘 이 얘기 말고도 국회의원 수 가지고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것도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지금의 이제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에서 이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될 것이다 라면서 최소 30석 이상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의견을 밝혔고요. 일단은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이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 제도만을 개편한다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국회의원 수 30석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아, 우리 헌법에는 이제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 이상이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학자들은 이거를 200명 범위 안에서 한다라고 해서 299명까지로 이제 할 수 있다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270명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역구가 많이 늘면서 이게 늘어났고 299명까지 늘어났고. 세종시가 생기면서 특별 이 선거구라고 해서 한 석이 늘어났어요. 아, 그래서 300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김기현 대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비례대표를 좀 줄여야 된다는 여론이 꽤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를 많이 늘리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례대표를 늘리게 되면 당대표나 당권 이 잡고 있는 사람들의 권한이 커지잖아요. 공천 때문에 그래요. 공천 때문에 커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 내려놓으면 저는 충분히 270석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잘하는 것과 국회의원 숫자는 전 별 상관이 없다고 봐요. 미국에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네. 그런데도 국회의원 어떤 비교를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이 국회의원 숫자 지금 이태리, 그다음에 프랑스 다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지금 뭐 인구 대비 우리가 적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 지금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아마 국민들은
국회의원 줄이는데 동의할 거로 봅니다. 자, 과연 이 국회의원 수 30명 이상 줄이는 게 현실로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이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에서요,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립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2030 엑스포 유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사단이 와 있죠. 자, 오늘 회의에서 아마 이 엑스포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 지금 현장 저희가 한번 연결해 보겠는데, 현장 그림이 들어와 있나요? 자, 현장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통령님께서 개회 선언과 모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세계 박람회는 개최국의 역량을 보여주는 경제 문화 올림픽으로서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의 하나입니다. 이번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는 우리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의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혁신을 창출하는 엑스포가 될 것입니다. 이번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는 지역 균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과제입니다. 부산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일이고 모든 시도의 일입니다. 지난 3일 제가 실사단을 직접 만났습니다만 17개 시도지사님들께서도 국제 네트워크와 교섭 채널을 적극 활용해서 171개 BI 회원국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의 주제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입니다.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세계 시민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열심히 뛰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자, 실사단이 돌아가면 실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에 우리가 엑스포를 얼마나 유치하고 싶어 하는지 이 진심이 좀 잘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무슨 뉴스 듣고 계세요? 오늘 들어두면 좋은 뉴스 한 꼭지 뉴스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이 말로는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다. 이 촌철살인 한동훈 장관, 이 화려한 말솜씨로 그의 어록을 모아 만든 책까지 나왔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 어제는 국회를 찾았는데요. 이 대정부 질문에 앞서 단 5분 만에 자신을 공격했던 민주당 의원들 5명을 모두 저격했습니다. 이 첫 번째 주자는 바로 김의겸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하여튼 한동훈 장관의 그 말솜씨는 역공, 허를 찌르기, 또 대담한 사실 왜곡 그런 점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하고 예. 대신 오늘 말하는 걸 보면서 예. 조선 제일 혀다. 조선 제일 혀다. 덕담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저도 덕담 한마디 드리면 거짓말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김의겸 의원이 쏘아올린 질문이죠. 한동훈 장관의 애창곡이 무엇이냐? 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로 나왔습니다. 장관이 애창곡이 있습니까? 예? 애창곡이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우리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검찰을 보니까 우리 한동훈 장관의 애창곡은 김수희의 애모가 생각이 납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저는 그것이 오히려 그런 의미 없는 질문, 그리고 누구를 그냥 모욕 주기 위한 질문을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릴 겁니다. 네, 질문에 질문으로 맞받아치기, 상대방이 잘못 짚은 팩트 꼬집어 지적하기. 이 한동훈 장관의 말 한마디에 민주당 의원들 속은 부글부글 끓습니다. 여러 중앙부처나 지자체단체에서 공무원의 직급 이름, 연락처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법무부에도 공개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공개하는데 왜 법 만드시죠? 부정부패인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역시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시네. 아니요, 전 답입니다.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네, 하지만 이 때리면 때릴수록 한동훈 장관 존재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티격태격 싸우면서 한동훈 공약법이라도 익혔는지 밀당을 시도하는 의원도 있었는데요. 한데 법무부 장관과 검사로 만났던 박범계 의원입니다. 수사팀 있지 않습니까? 신속수사팀. 예. 거기 굉장히 지금 경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같이 함께 협업으로 예. 좀 한번 설득할 용의가 계셔요? 지금 그러고 있고요. 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이 그렇... 이렇게 물어보면 예 의원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예. 하는 게 예의지. 좋습니다. 오늘 잘 맞네요. 그래도. 예. 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말말말. 이 지난 주말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이 등장하는 만화인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편의점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이 비현실적인 소설 같은 설정에 그렇지 못한 디테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카드 앞쪽에 꽂아주세요. 저는 카드로 결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 결제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저는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없는데요. 결제 뭘로 하실 건데요? 제가 물건을 사려고 한다는 건 어떻게 아시죠? 그럼 뭘 하고 싶으신 건데요? 그건 제 마음이죠. 이런 만화, 싱크로율 100%라는 온라인상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공세를 막아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잇따른 태도 논란에 양날의 칼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도 커진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똑똑하긴 하죠, 사람이. 아, 똑똑하죠. 예. 야물악지지? 예. 그런데, 저거는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지. 저거는 그냥 검사의 언어고, 그냥, 예. 검사 주에도 지 똑똑하다는 걸 펴내는 거지. 예. 정치인이라고 하는 건 언어를 저렇게 쓰지 않지. 그냥 뭐 조용히 그냥, 예. 법무부 장관이 열심히 잘 하고, 그러고, 예.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동훈 장관의 발언, 사이다 발언 시원하다 이런 반응도 있지만 이런 행보가 스스로 발목을 잡게 될 거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의겸 의원과의 설전에서 최근에 팩트가 틀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게 오늘 저 중앙일보 그 기자 칼럼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굉장히 댓글이 1000개 이상 달렸는데 제목이 이런 겁니다. 김의겸과 팩트 싸움도 졌다. 요즘 화제되는 편의점 간 한동훈. 요게 근데 민지숙 기자가 소개했던 그 내용도 좀 담겨 있고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가장 인기 있었을 때가 언제고 조금 논란이 많을 때가 언제인지. 가장 인기 있었을 때는 뭐 김남국 의원의 이모 사건이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은 굉장히 사실은 몸을 낮췄거든요.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하나씩 반박할 것들을 하나씩 다 하면서도 본인이 이제 태도 논란 같은 건 벌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약간의 그 본인의 지성이 빛나는 약간 그런 거였는데 최근에는 뭐 내용과 상관없이 이 한동훈의 태도 논란이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법무부 장관인데 이거는 진영에서 나온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좀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태도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완급 조절 좀 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에서 질의를 좀 센 거를 했을 때도 좀 이런 부분은 좀 캄다운을 하면서 좀 진정을 하면서 좀 하면은 좀 더 좋은 평가도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려한 말솜씨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조금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네요. 이번에 이현종 의원님께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때리면 때릴수록 이 몸집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계속해서 야당 의원들 질문 공세가 이어진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그건 아마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사례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당시에 유력한 대선 후보로 뭐 거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이 추미애 조국 전 장관이 집중적으로 박범계 장관처럼 뭐 징계도 하고 뭐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제 본인들의 강력한 상대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를 좀 더 깎아내리고 발목을 잡겠다 이런 취지 같아요. 지금 아마 야당의 이 공격이 집중되는 이유도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조기에 어떤 면에서 좀 희석화시키겠다. 나름 전략인 것 같은데 그게 잘 먹혀들어가지가 않죠. 오히려 인지도만 더 높아지는 그리고 또 좀 전에 이제 민주께서 소개해 줬듯이 이렇게 웹툰까지 나오는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이게 좋고 나름을 떠나서 그만큼 일반인들의 회자된다는 거 관심이 많다는 거 저는 거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는 압도적이죠. 왜냐하면 저희들 시청률 같은 것도 보면 다른 사람 나오면 별로 안 올라가는데 한동훈 장관 나오면 꽤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건 그만큼 대중의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그 관심이 결국은 이제 다음에 대선 후보로 이어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너무 이제 행동이 좀 과하다 뭐 등등을 지적하는데 저는 또 하나에 보면 이것이 하나의 또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 즉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정치인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좋은 게 좋은 식의 정치들 이런 현상들이 국민들이 실증을 내고 어쩌면 좀 식상해 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식의 딱딱 부러지는 어떤 이야기와 저는 자신감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또 트렌드도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양면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신선한 매력이 또 다른 팬덤 정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셨는데요. 제가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피켓설 자리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지숙 기자 아주 깔끔한 설명 그리고 어우 질문도 참 잘합니다. 제 자리 지킬 수 있도록 저도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양지민 변호사 제가 얼핏 들었는데 한동훈 장관 둘러싸고 여야간에 뭐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다 뭐 이런 신경전도 있다 이런 말도 있던데 뭐예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김남국 의원과 그리고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를 한다면 본인은 이제 100%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내 지역구로 나오면 나는 땡큐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한동훈보다는 한동훈의 이모님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모님이요? 건데요. 맞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청문회에서 김남국 의원이 이모에 대해서 이제 착각한 그 발언을 꼬집은 발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태도 지적을 했는데요.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장해찬 위원이 본인의 위트로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짚어봤고요. 자, 어제 이 시간에요. 이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큰 돌덩이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해봤죠. 그런데 그 이후에 논란이 되는 발언이 또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 독도는 우리 땅. 아니요,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예, 우리 땅 맞죠? 아닙니다. 예. 이현종 의원님, 네. 그거는 한덕수 총리가 머릿속에 너무 일본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한테 독도가 우리 땅입니까? 라고 묻는 거는 질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네. 이제 아마 한덕수 장관이 전날 보면 야당 의원들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많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뭘 질문할 거고 자신을 공격할 거라는 걸 머릿속에 이제 가득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다는 이야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질문이 아 독도는 일본 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걸로 본인 아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한일 관계에 관련해서 최근 독도 문제에 관련해서 일본 언론들이 뭐 거론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 문제를 아마 이제 지적할 걸 하는데 지금 이제 보면 맹성규 의원이 질문을 우리 땅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머릿속에 본인은 그런 질문을 생각하고 답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실수를 이제 알아챘는데 그만큼 여야 야당과 이 총리 간의 어떤 대립각이 굉장히 치열하고 한덕수 제가 총리가 오래전부터 봤지만
저렇게 화내시는 뭐 목소리 높이는 모습은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야당의 어떤 집중적 공세를 좀 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나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긴장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양 변호사 발언뿐만 아니고 태도 때문에 또 논란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요. 강은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일본이 투기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보는가라고 한덕수 총리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느냐. 그러면 적어도 그걸 받아주시고 수입을 할 때나 그 문제를 강하게 지적을 해라라면서 이거를 지금 몇 번을 얘기하고 있는데 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강 의원이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제주 수산물 소비 지출 피해 예산액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니까요. 그러면 그걸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피해액이냐라면서 두 사람이 한동안 말꼬리를 잇는 질문과 대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 아 어떤 모습이야 라고 감이 좀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8월 중순에 헬기가 내리다가 대통령 헬기가 내리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꼬리표가 상한 거 알고 있습니까?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에서 어떻게 봅니까? 이건 장관한테 보고를 받아야죠. Where government described the situation to be nobody's fault. Thank you very much. 저는 잘 안 들리는데요. 이 통역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한 번의 회담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자, 저희가 지금 한덕수 총리에서 지금까지 모습 한번 쭉 한번 모아봤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한 총리가 오늘 이제 관계장관 회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안의 취지와 본질이 잘못 전달이 돼서 국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최근에 나온 논란들이 한덕수 총리 본인이 자초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태도 논란이 빚어지는 게 본인이라는 거를 누가 누구를 지금 훈계를 하고 지시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병주 의원이 헬기 꼬리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문에도 안 난 거예요.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기계적으로 저는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괜히 웃긴 그러니까 의욕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다 뭐 저는 몰랐습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외신 기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마이크가 안 들리는 거를 책임져야 되는 거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지금 상황이면은 총리를 교체해야 되는 좀 국정 장악력을 위해서 그런 건가 아닌데 뭐 인사청문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못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사실 이제 타의 모범이 되려면은 총리부터 답변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 바뀌어야 되고 아까 전에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를테면은 수입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방류를 했을 때 그게 제주도나 이 일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를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좀 답변 태도가 본인은 계속 공격을 받는다고 느끼니까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총리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현종 의원님, 네.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 얘기도 해봤지만 조수진 의원이 뭐 사과는 하지만 그 진위를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한덕수 총리도 곡해하지 말아달라 그 진위를 봐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게 진위를 전달을 하려면 표현도 좀 세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국민들이 바쁜데 진위까지 어떻게 다 파악하겠습니까? 그거 듣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정치인들이나 또 이 장관들이나 총리께서 이 진위를 파악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정확하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능력이거든요. 자기 의사가 정확히 전달돼야 되고 근데 이미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여지가 있는 이야기를 해놔놓고 진위를 알아달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피곤해서 안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전달할 때 정확히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총리 이야기가 나오시는 그런데 예전에 뭐 이 총리 중에서 유명한 총리는 바로 이해찬 전 총리죠. 항상 이 논란이 답변에 논란이 됐던 게 이해찬 전 총리인데 아마 이제 한덕수 전 총리도 이제 사실 총리를 지금 몇 번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정확하게 했던 보고를 제대로 못 받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런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위를 잘 봐달라고 하기 전에 그 진위를 잘 전달하는 노력을 먼저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 황당하고요. 정말 이런 일 있었어?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안타깝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이 학생을 위해서 소송을 했는데 무려 8년간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송이요, 변호사 때문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김준 에디터. 예.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거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2016년에 이제 사망과 학폭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한 학생이 있었고 그래서 유족들이 이제 35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1심에서는 한 명한테만 5억을 배상을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가해자 쪽 한 명한테요? 그렇죠. 이제 가해 학생 쪽은 5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럼 나머지 이를테면 뭐 거기에는 뭐 교사도 있을 테고 기타 등등 관련된 사람들이 있죠. 이거를 방치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권경애 변호사가 이제 항소심에 변호사로 이제 나서가지고 이 유족을 대신해가지고 이제 재판에 이제 출석을 한 건데 문제는 세 번에 이제 재판 출석을 해야 되는데 세 번을 안 나가게 되는데 민사소송에는 세 번을 이제 고소인이 안 나갈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 안 나갈 경우에는 이게 그냥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세 차례는 안 나가가지고 이 유가족은 그 사실도 모르고 이거 자연스럽게 패소하게 된 뭐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손 한 번 못 써보고 변호사가 안 나가서 이게 끝난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는 그러니까 어쨌든 1심에서는 한 명한테라도 5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자체도 지금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변호사로서의 좀 직업윤리 이런 것들을 조금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지수 기자, 어쨌든 1심에서는 이제 일부 승소를 했는데 이게 재판이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되면서 이것까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이 소송 비용까지 다 떠안게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변호사가 안 나와서 소송을 지게 된 상황인데 그런데도 결국 유족 측이 이런 재판 비용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피고 측 하나인 이 서울시 교육청만 해도 이미 1,300만 원의 소송 비용을 유족 측에 청구한 상태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유족인 이 씨는 지금 자신이 청소 노동자 일을 하면서 이 재판 비용을 계속 대었다며 이 추가로 이렇게 부담하게 된 소송 비용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양지민 변호사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청구 비용 1,300만 원을 청구했다라는 소식은 전해졌는데 이런 황당한 사건 경우에 실제로 소송 비용이 어느 정도 부담하게 되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 지금 항소를 19명을 상대로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이제 25명이었다가 일단은 항소 취지에 따라서 일단은 19명에게 이제 항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 사람 개인마다 얼마의 금액을 청구를 했고 그리고 얼마의 이제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이제 소송을 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300만 원 정도잖아요. 만약에 이제 5억 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유족이 승소한 그 5억 원 그 사건만 따로 떼서 보자라고 한다면 5억 원 속가의 경우에 변호사 비용 500만 원으로 이제 그 가정을 해서 그 계산을 해보면 소송 비용이 부담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19명이다라고 하면 글쎄요 최소 수천만 원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거를 다 이제 교육청의 경우에는 이거를 청구하지 않는 게 사실 배임이나 횡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구했다라는 입장을 밝히 기는 했는데 개개인들도 사실 개인의 정말 사비 지출이 있었던 경우라서 대부분 소송 비용은 이제 패소자에게 청구를 하는 게 관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 비용도 다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호사가요 소송 대리인이잖아요. 재판에 꼬박꼬박 참석해서 대리를 해줬으면 지금도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일 겁니다. 그런데 세 번 녀석 안 나와서요 뭘 어떻게 못 해보고 소송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 변호사가 왜 재판에 안 나온 줄 아세요? 피해 학생 어머니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네. 저는 학교에 그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건 해야 될 일을 해라라고 소소를 했고 신문고며 뭐며 다 했고 교육청을 찾아가서도 지금 이 행위에 대해서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그랬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재판에 세 번 출석하지 않아서 이게 지금 그 결국은 각하됐고 어머니가 이제 이게 민사였기 때문에 지는 걸로 결론 났다고 하는데 본인이 첫 번째는 쓰러져서 못 갔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날짜를 다음 날로 잘못 수첩에 적어놔서 못 갔고 그렇게 두 번은 못 가서 치아가 됐다. 근데 제가 헤어져서 알아보니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었어요. 이현중 의원님. 네. 또 황당한 게요. 이 변호사 본인은 본인이 재판에 안 나가서 소송 취소된 거를 알았답니다. 그런데요. 여기 있잖아요. 피해자 이제 유족이 SNS에 쓴 건데 이거를 5개월 동안 말을 안 했대요. 그래서 이거 어머니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때서야 얘기했대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직업적 윤리 위반이고요. 아유. 더군다나 이 공경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민변 출신이었는데 지난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장관을 상당히 이제 비판하면서 조국 흑서의 이제 그 저자로서 맞아요. 뭐 진중권 교수라든지 김경률 명예사 서민 교수 등과 함께 이제 그렇게 알려서 이름이 꽤 알린 분이고 저도 최근까지 SNS 활동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글을 많이 올리고 뭐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아니 이 본인이 수임받은 사건을 이미 작년 10월 달에 이게 된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어린이한테 알리지도 않았고 또 전화하니까 뭐 쓰러져서 못 갔다 뭐 잘못 적어놨다 이게 사실 이 변명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한 번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뭐 실수로 한 번 정도 했다고 그러십니다. 그다음번에는 본인이 정말 이걸 잘 수행해야 되고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10개월 동안 알리지 않고 지금 좀 전에 보신 의뢰인이 정말 이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본인이 이 비용들을 다 지금 물어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또 연락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심각한 직업윤리에 대한 위반이고 본인이 그렇게 비판했던 조국 전 장관 이런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정말 실망스럽고 또 함께했던 분들도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경악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왜 안 알렸냐고 그렇게 물으니까요. 사무실 직원이 그만둬서 본인이 챙겼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 챙겼대요. 그리고요, 그러면 공개 사과라도 해라. 공개 사과문 게시해라 이랬더니 저 매장돼요. 봐주세요. 애원했답니다. 같은 변호사로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도저히 납득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사건으로 사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에게 이제 뭐 직원이 그만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로 법원에서 다 통지가 오거든요. 서류가 접수됐으면 접수됐다라고 통지가 오고 기일에 출석을 할 날이 임박하면 언제 몇 시가 기일이다 어느 장소로까지 오라고 다 통지가 됩니다. 그거를 세 차례나 불출석을 했다라는 것은 전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관심도 없었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본인의 윤리 의식을 한 번 정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유족이 떠안아야 하는 그러한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 본인이 거기에 더불어서 위자료까지 더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 하시다 보면 이렇게 변호사 출석 안 해서 재판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경우예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은 정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복대리를 찾으면 돼요. 복대리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안 되면 전혀 다른 법인의 변호사도 무관하고 전국의 어느 변호사라도 출석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본인이 피치 못하게 정말 건강상의 이유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본인이 출석하지 못하면 친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복대리 그거 정말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위임장 하나만 내면 그 출석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세 번의 기회 본인이 살릴 수 있었고 본인이 수첩의 날짜를 잘못 기재해서 이거를 못 갔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유족에게 그냥 핑계를 늘어놓기 위한 그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공경애 변호사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이 설명을 했었죠. 조국 흑서를 공동 저자했던 우리에게도 참 많이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자신의 불찰이었습니다. 변명할 부분도 없고 잘못에 대한 소명도 이거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대리인 때문에 어쨌든 이 어머니가 피해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보상이라든지 소송은 끝났는데
뭐 재심 청구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한 상황이에요? 재심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재심을 굉장히 한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심의 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순간 사실은 나의 모든 권리라든지 그런 것을 변호인에게 다 위임을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행동이 곧 나의 행동이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변호사가 세 번 불출석해서 이것이 취하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세 번 불출석한 것과 똑같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의 기회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다만 실제로 잘못한 사람 유족은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다 변호사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다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는 수임 계약뿐만 아니라 일반 민법상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만약에 방송을 보신다면 사실 수임 계약서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손해배상 금액이라든지 위약금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몇 배의 위약금을 낸다라는 혹시 조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생각지도 못하게 의회에 또 액수를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약서 진짜 어머님 계약서 진짜 꼭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지수 기자. 민 기자가 오늘 권경애 변호사 취재하려고 했는데 이거 잘 안 됐죠? 맞습니다. 제가 오전 내내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문자에도 답장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알려진 바로는 지금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고 있고 그동안 활발하게 했던 이 SNS 계정도 모두 닫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한 언론을 통해서는 아까 보신 대로 자신의 불찰이다, 변명할 부분도 없다. 사실상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유족 이야기에 따르면요. 이 소송 비용 관련해서 서류가 오면 자신에게 연락을 해라 이런 이야기는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해당 내용이 폭로가 된 이후에 추가로 따로 받은 연락은 아직까지 없었다라고 합니다. 소송 기간이요. 8개월도 아니고 장장 8년입니다. 안타까운 이 자식만 보고 했던 이 소송 손 한 번도 못 써보고 정말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